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좀 짧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next, edge, next였는데 이 next와 edge, next에 반대되는 기능, 즉 next가 다음 엘리먼트를 찾는 기능이었다면 이번에 우리가 배울 previous는 이전 엘리먼트를 찾는 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while 문 제가 지워버렸고요. li next를 하면 이 내부적으로 list iterator 내부의 next 인덱스의 값이 1씩 증가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 list iterator 내부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엘리먼트가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뀌는 순서는 next란 이름에 되어 있는 것처럼 다음 엘리먼트, 다음 엘리먼트, 다음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li라고 하는 이터레이터는 내부적으로 현재의 엘리먼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next 인덱스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next가 아니라 이전 엘리먼트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next를 처음 실행하면 10이 나오고 20이 나오고 30이 나오고 40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이 상태에서 현재 li가 가리키고 있는 이 40이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 이전 엘리먼트인 30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previous는 영어로는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li previous 이렇게 하면 또 그 이전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전으로 가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previous는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public object previous 라고 하면 return 값으로 엘리먼트 데이터에 next index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next index의 값의 변화를 한번 우리 이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얘를 return하고 next index가 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실행을 하면 얘를 return하고 next index는 이것을 가리키죠. 또 실행을 하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index를 next index가 가리키는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previou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현재 next index는 바로 존재하지 않는 이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엘리먼트 데이터의 값으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previous는 next와는 다르게 next index의 값을 일단 1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return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코드예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system.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전부 다 systemout.println으로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죠. 자,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next가 하나, 둘, 셋, 네 번 호출됐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만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previous를 호출하게 되면 한 번은 마지막 next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previous를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전 엘리먼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previous를 한 번 더 호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가져올 엘리먼트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array index out of exception이 out of bounds exception이 뜹니다. 자, 그것은 바로 배열의 바운더리,
0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previous의 값이 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배열의 boundary 배열의 인덱스로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revious 역시도 hasNext와 같은 기능이 필요해요. 즉, previous를 호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hasPrevious입니다. hasPrevious라는 기능을 구현해 봅시다. 자, public hasPrevious 그리고 return 값으로 next index의 값이 0보다 큰 상황에 한해서 true가 되면 되는 거예요. next index가 0보다 0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 next index는 마이너스 1이 된 상태에서 이 대괄호로 공급되기 때문에 배열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 nextIndex의 값은 0보다 큰 경우에 true를 return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문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제일 먼저 hasNext와 next를 이용해서 마지막 엘리먼트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li의 next 인덱스는 내부적으로 마지막 노드, 마지막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hasPrevious와 previous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끝에서부터 다시 처음까지 이동하는 그런 순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 엘리먼트를 탐색하는 방법인 previous와 hasPreviou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